안녕하십니까. 저희 위고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일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저희가 NI Days라고 하는 행사에서 저희 그 교육용 파트로 네 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. 첫 번째는 햅틱 기프스를 이용한 로봇의 제어. 두 번째는 드론의 기술을 플라이 컨트롤할 수 있는 데모. 세 번째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센서의 값들을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VR 영역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는 거대로 일단 먼저 그 밑에 맵을 통해서 지금 돌아가는 데모를 보시고 계신데요. 이 데모는 실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라인을 트레이싱, 말 그대로 라인을 따라가는 로봇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맵을 검은색으로 표시해서 빗센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따라가는 형태인데, 보시는 거대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두 가지입니다. 라인을 따라가지만 따라가는 라인을 저쪽 모니터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맵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맵 빌딩을 하고 있는데, 이 기술이 어떤 형태로 쓰이냐면 실제로 GPS 수신이나 라인을 무인 차량에서 실제로 차량의 장애물을 인식하거나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함축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두 번째는 저 위에 보이는 이제 플라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데모인데요. 두 개의 데모를 뭐 좌우로 제어를 할 수는 있지만,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데모를 가지고 하나는 서버로, 하나는 클라이언트로 해서 서버를 움직이면 바로 클라이언트가 따라가는 구조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건데요. 최근에 드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저런 그 로터에 돌아가는 제어를 좀 더 다양하게 구현해 볼 수 있고 알고리즘대로 제어할 수 있는 쪽에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의 로봇 팔이 보여져 있는 데모를 보실 수 있는데요. 저희는 6축, 6자유도 햅틱 장비라고 합니다.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그 6자유도, 말 그대로 6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는 제어기를 통해서 로봇 암 제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로 실제로 좌측, 우측, 그 다음에 위아래를 제어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 다음에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을 교육용으로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테트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NI에서 제공되는 마이리오라는 제어기를 가지고 지금 붙였는데요. 사실은 모터의 양쪽에 그 서브모터를 통해서 DC모터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, 여기에서 중요한 기술은 뭐냐면 실제 제어기 통해서 제어가 앞뒤로 force and 백으로 제어를 하지만, 보시는 그대로 센서의 값들을 비주얼하게 볼 수 있다는 게 VR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 제어기에는 3축 가속도계가 내장되어 있는데, 3축 가속도의 XYZ 값을 수치적으로 비주얼하게 볼 수 있도록, 화면을 보시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수치 값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, 양쪽에 그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를 또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기술입니다. 그래서 NI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어기에 랩뷰라는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한 다음에 띵웍스라고 하는 개발 툴을 붙여서 실제로 저런 그 비주얼한 데모가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겁니다. 저런 것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스마트한 공장에 주로 이제 어떤 센서 기술들을, 센서 데이터들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술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.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그런 VR 기능을 통해서 센서의 데이터를 쉽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그 홈페이지인 www.vigokorea.kr을 통해서도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블로그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며, 무엇보다 저희가 그 유튜브에 다양한 그 정보를 vigokorea를 검색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보셨던 다양한 동영상을 좀 자세하게 표현해 놨으니까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